일단 가장 먼저 해결하는 토스코 팀한테 2판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정말 좀 고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창석 선수와 대본을 하고 싶고, 대세남 타이틀 한번 뺏어보고 싶습니다. 잘못하면 지금 까딱하면 대세남 타이틀 뺏기게 생겼어요. 자, 어떤 선수 만나고 싶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 팀이 수련 합천 팀이랑 되기 때문에, 박대원 부담께서 방금 타이틀을 뺏어보겠다고 하셨는데, 웬만하면 저는 피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입장이고요. 저는 두 번째 판에 제가 강윤택 선수에게 역전패를 당하면서 굉장히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걱정한 보다는 피하고 강일택 사범님과 대국을 하고 싶습니다. 플레이오프부터 시작하는데 꼭 챔피언 결정전에 가서 이제 뗄질이는 선수들을 만나고 싶고요. 신지도 선수는 이제 너무 강하니까 피하고 싶고요. 다른 선수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어떤 선수는 이 선수 내가 어떻게 괜찮겠다는 선수가 있을까요? 원석현 선수님께 전승을 깨물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진서 선수. 일단 저희 팀 기다리는 입장이어서 어떤 팀이 올라올지 잘 너무 예측이 안 되고요. 저는 항상 이제 부장과 대국을 하고 싶은데 최근에 사실 국내 선수한테 많이 져가지고 약간 그 마음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주장과 대구에서 좀 다른 팬분들이 보시기에 좀더 재미있어야 다른 리그도 좀더 재밌는 방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팀이 올라오든 주장과 만나고 싶습니다. 네.